이거는 조금 여러분한테 자극적인 이야기. 진짜 폭망한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인생이 뭐 큰일 났을 때, 진짜 비상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. 멘탈의 최악의 상태에서 인생의 풍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이 뭐냐? 공부예요. 저희 학교에 전자 교수님이 계세요. 숨만 쉬어도 잘 생겼고 화만 내도 잘 생겼어. 그 교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잘 보이겠다고 해부업하고 운동 생리학을 진짜 목숨을 걸고 있고, 제가 스테이지가 새벽이라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지장이 문을 닫고 저는 빈벌빈 사라진 거예요.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가 연대는 것 같아. 스케이트 장이 문을 닫았대.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뭐를 배우고 뭐를 공부해왔느냐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죠. 그랬더니 생각난 게 갑자기 그 교수님 얼굴이 떠올랐어. 전자. 충분히요. 이런 죽지 않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인생은 뭐다? 갑자기 뒤통수 치는 일 연속. 야, 친구도 뒤통수 치는데, 내 성적도 뒤통수 치는데, 인생은 뒤통수 안 치겠어요? 설마한테 잡힐 일들이 참 많아요. 혹시 모르니까 너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인생에 어떤 몇 가지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, 혹시 모르니까 너무 그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우리 잠깐 쉬고 그 다음 발라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얘들아, 내가
뮤지컬을 했었고, 유튜브를 했었고, 학교 공부를 했었고, 레슨을 했었고, 스페인 컨트를 했었어.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여러분, 혹시 근손실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?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, 내가 집중해야 될 단어를 뭔지, 내가